안녕하세요, 밀레고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비교 리뷰입니다. 944의 JS 스톤파이터입니다. 부품수는 242개이고 출시가격은 36,900원이고 출시연도는 2012년입니다. 7071 카이의 Z파이터입니다. 부품수는 196개이고 출시가격은 24,900원이고 출시연도는 2014년입니다. JS 스톤파이터에는 제이 스냅파가 들어있고요, 카이의 Z파이터에는 카이 크립터 장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우선 JS 스톤파이터에 들어있는 지팡이 보관함부터 보시면 별거 없는 그냥 지팡이 보관함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이터들입니다. 우선 JS 스톤파이터부터 보시면 조종석에 제이를 태워줄 수 있고요,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많이 허전하네요. 그리고 기믹으로는 날개를 펼쳐줄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이의 Z파이터입니다. 조종석에 카이를 태워줄 수 있고요,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거라도 하나 끼워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부 디자인은 깔끔하고 멋있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기믹으로는 날개를 펼쳐줄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카이의 Z파이터가 디자인도 멋있고 가성비도 좋아서 더 마음에 드네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드나요?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